발표 사례를 하게 돼서 영광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테리 H는 보시는 타이틀과 같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성 강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는 2017년 8월 31일 날 설립이 됐고요. 이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 하나만을 가지고서 스타트업으로서 설립을 하게 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소재 복합 소재를 산업의 현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친환경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국가의 탄소섬유 복합소재로서 시장의 밸류체인에 얻는 것이 저희 카테리 H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에폭시 수지 경화암을 해종합 방법인 조성물에 대한 기술 자체를 공주박사 키스트 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시장을 저희가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 자체를 이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를 시키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 사업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치 사업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마켓에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사실 이해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소재의 특성, 차세대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탄소섬유 시장 자체가 매년 20% 이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소재 시장에서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메탈 시장을 이 카본 파이버가 대체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데에서 산업의 이 사업의 이제 포텐셜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 마켓 자체가 이 성장 규모가 역시 탄소섬유 시장이 약 10배 규모,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얹어져 가지고 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 일로에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규모 자체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 기술 이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CFRP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찬스를 여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 건지 특히 이제 장치 산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용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그 다음 이 시장을 놓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투자자로 하고 투자를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약 이 CFRP 리사이클링 시장, 약간 탄소 섬유와 이 강화 플라스틱을 가지고 나오는 시장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이 리사이클링 그 찬스 자체가 그 시장 자체가 연간 약 5.3% 정도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5.3%로 스테디하게 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장 자체가 별로 그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가 꺾여지는 시장이면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스테디하게 진행하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호소를 하면서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 소재 리사이클링 시장 자체가 이 환경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타수소미 자체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수소미의 특성들이 이미 많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거였는데요. 뭐 인장 강도랄지 탄성이 또 지금 시대의 조류와 잘 맞는 초경량, 고강도, 고탄성 여러 가지 특성면을 가지고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골고루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다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인 탄소섬유에 바로 이제 플라스틱 레진을 섞어서 만들어내게 되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사실 말하자면은 더욱더 뛰어난 소재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플라스틱 레진을 섞어서 강화를 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가의 산업소재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과연 이 탄소섬유, 고가로 통용이 되고 있는 이 탄소섬유에 이 플라스틱 레진을 섞었는지 과연 이 탄소섬유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사업의 성패가 달린 건데 바로 이제 그러한 기술, 여기에서 에폭시를 녹여서 탄소섬유를 거대한 데미지가 없이 회수하는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홍준 박사님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업의 찬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친환경적으로 풀어져 나간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 사업을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지금 저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방법을 도입을 할 때 굉장히 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친환경적인 방법을 풀어서 나가는 사업 자체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막상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고가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확대에 이르러 있는데요. 초경량, 초고강도, 고탄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랄지 무기체계,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또 수소 경제에 맞물려서 수소 압력용기 시장 자체, 그리고 그린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CFRT가 확대의 로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저희들의 사업의 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제품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 항공 우주 항공 쪽에서 나오고 있는 스크랩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의 수비온이랄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보잉의 파트를 조립해서 우리나라가 공급사로서 국가로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CFRP를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스크랩들이 실제적으로 산업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더불어서 나아갈 때 처음에 저희가 염려했던 분야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이러한 스크랩들이 어떻게 수거가 될지 어떤 식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올지 사실 그게 가장 큰 아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들을 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미디어에 알려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사업에 대한 어떤 규모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국형 유도탄 체계에 있어서 이미 국방부에서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연장포랄지 이 포신 체계 이쪽에서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 자체가 약 10년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두려움보다는 먼저 진행을 하면서 알려가는 거 그러면서도 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제 수소 압력용기 시장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제 요청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것을 제조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스크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거를 진척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스크랩 물량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을 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또 친환경적으로 실의 조류와 맞물려서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가 컨택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그쪽에서 굉장히 반기면서 장기적인 사업 협력을 도모하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CFRP가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있어서는 인류의 재앙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메탈 소재를 탄소 섬유가 이어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메탈 소재를 사용 연한이 지난 다음에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큰 소재에 있어서 흐름이 변경이 됐을 경우 CFRP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방법 자체가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류의 큰 재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CFRP를 현재 산업계에서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소 처리를 하는 것도 유일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고가이고 또 환경적인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산업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량화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야만이 지금 진행하는 메이저 메인 그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리사이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 자체를 하나의 사업의 어떤 찬스로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런 시장에서 CFRP 수요가 증가되고 그런 반면 정부 쪽에서는 이 처리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인데 여기에 또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소재로서 사용되지만 환경적인 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이 폐 CFRP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원산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산업계의 밸류체인에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에서 디맨드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처음 진행을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과연 먼저 첨단 소재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제조를 했던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 자체가 전부 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진국들도 다른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소각 방식을 통해서 이 산업의 문제를 미리 대처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사업에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진 기업들 자체도 여전히 그 독성가스, 태울 때 독성가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태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태우는 문제로 인해서 고가의 탄소 소비를 원산에 가깝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회수율에 있어서 낮은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더불어서 소각하는 과정 중에서 산화가 되면서 품질 자체도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설비 자체를 도입하는데 도입 비용 자체가 500톤 정도를 처리할 때 약 100억 원대라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미국 정도의 회사들이 이 성장하고 있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시장이 먼저 들어가서 사실은 이 사업의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확장이 이루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찬스 뭔가 이 시장 자체에 진입을 했을 때 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전을 받은 빅기습이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이제 방법 자체는 이거를 태우지 않고 용의 화학적인 케미칼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된 프로세스를 거쳐서 탄소 섬유를 원사에 가까운 상태로 수거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 비용 자체도 기존에 리딩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보다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0톤 처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설비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조금 더 나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약 선진국들의 방법론과 비교를 해서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서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이제 친환경적인 리사이클링, 뭐 저비용,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탄소 섬유를 지금 시장에 니즈에 맞게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장점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친환경적인 이슈에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 품질 자체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양산 설비를 도입해서 진행해서 이러한 샘플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의 리사이클링 섬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회수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장을 양분하고 지금 분할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카본 커머셜이랄지 ELG 카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카보레, 그 다음에 독일의 CF 페이비엘리 리사이클링 그 회사와 더불어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 생산 코스트 또 설비뿐만 아니라 이거를 리사이클링 할 때 진행하는 그 원가 자체를 구분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탄소 섬유를 다시 가공해서 파는 그 가격 자체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저희가 원가 자체를 많이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품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기존의 사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을 또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 자체가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은 이후 그 용액을 양을 줄이거나 또 이 반응하는 과정 자체의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또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말미암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더불어 비교를 해봤을 때 마진율 자체가 현저하게 저희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저희들을 지금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것은 이제 이 탄소 섬유를 회수를 해가지고 이 중간재로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하게 될 때 약 사업의 가치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 높이 지금 중간재들을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제품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 부직포 형태로 지금 저희가 샘플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나간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훨씬 더 뛰어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희 사업의 상황 자체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이 탄소 섬유 리사이클링 섬유 자체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간재로서 가공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비롯해서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까지도 이 중간재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협력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금년까지는 약 한국에서 나오는 물량 약 1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일단 설비를 지금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물량 그거를 예측을 해서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처리 물량을 약 5,000톤에서 6,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면들을 가지고 지금 투자 회사들과 장기적인 계획을 설립을 하고 지금 투자를 진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은 현재 저희가 국내 사업만을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 일본을 연계를 해서 지금 타소밸리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전라북도권의 지금 메인 공장을 지금 진입을 할 건데요. 일본의 물량과 중국의 물량을 저희 한국으로 들여와서 처리를 하고 다시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것까지 따진다 보면 처리 용량 자체는 여기에서 3배, 4배 정도를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양산 설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내년 중반부에부터는 본격적인 이 매출 성장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5,000톤에서 6,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소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1위 업체인 카본 컨버션 여기가 현재 약 한 2,60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영국의 회사인 ENG 컴퍼니가 약 한 2,1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1,600톤, 1,3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회사들이 가장 공통적인 것은 회수율 자체가 약 한 60%에서 성장에 따라서 80%로 떨어진다는 데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회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톤수 자체 효율성 면에 있어서 저희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앞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약 한 5,000톤, 6,000톤 설비를 2023년도에 저희가 완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단연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사업에 있어서 월드 퍼스트가 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친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월등한 기술이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복합소재 쪽에 굉장히 리사이클링 쪽에 큰 투자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대 회사인 이제 헥세리 카본 컨버션에 투자를 했고 ENG 컴퍼니에는 이제 미츠비시와 보잉사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독일 자체도 국가 펀드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리사이클링 사업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문제들, 친환경적이지 못한 이 열 소각법 자체를 친환경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상황들을 지금 현재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미 카텍 H는 이 화학적인 방법으로서 상용화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발 주자라고는 하지만 이 화학적인 변화로 방법으로 터닝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리딩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저희가 자리막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토요타가 토요타 통상을 통해서 이 방법 자체를 투자와 더불어서 일본 시장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과 동시에 이 탄소블랙 풍력발전 사업에도 저희가 스탠다드로서 처리하는 그리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과제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기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탄소 섬유를 가지고 신발 소재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 계획을 진행을 해서 금년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장에 딱 맞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어서 또 기업의 이전 대응으로 인해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들의
사업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